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시대로부터 전해진 수많은 역사적 건물들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티레니아해의 관문이라 불리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러간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괴테가 그 독일의 날씨도 좋지 않고 춥고 어둑어둑한 그런 독일에서 이 나폴리의 이런 찬란한 햇살과 바다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폴리를 봐라 그리고 죽어라. 뭐 나폴리를 보고 나면은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이 풍경을 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했던 괴테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손꼽은 곳. 그는 나폴리를 낙원과 같은 곳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항은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로맨틱한 곳이죠. 유럽의 도시를 여행할 땐 가장 먼저 광장에 가야 합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건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플레비시토 광장은 과거 다양한 왕정이 거쳐간 나폴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왕궁 건물의 벽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폴리는 아주 예로부터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을 유지했었던 나라인데요. 지금 이 건물 앞에 8명의 인물들이 벽감 안에 조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상들은 지금까지 나폴리를 통치했던 노르만 왕조 때부터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지중해에 접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어온 나폴리의 복잡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장의 이름인 플레비시토는 투표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통일 당시 나폴리를 통치했던 시칠리아 왕조가 이탈리아로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가 왕정체제로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탈리아사를 바꾼 두 번의 중요한 투표가 이뤄진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와봐야 하는 광장으로 통한다는데요. Cosa significa la musica? È lingua sarda. Ah, Sardegna. Ah, ok. Sì. 이탈리아 학생들의 수학 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E da dove viene? Io? Eh sì. Veniamo da Cagli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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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tà. Ah. Cagliari città. Città. Sì. Perché vengo? Sono venuti con la scolaresca per far visita di istruzione di Napoli. Ah. Per vedere Piazza Plebiscito, il Palazzo Reale. Questa è la bellezza di Napoli, oltre che il lungomare, il castello che abbiamo qui, il Maschio Angioino, e poi ovviamente la gente, che è sempre col sorriso sulle labbra. 멋진 풍경과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시끌벅적한 여행자들의 웃음소리와 그를 맞이하는 친절한 도시의 사람들이 있는 곳. 매력적인 도시 나폴리의 분위기에 잠시 취해봅니다. 천상의 미식도시라는 별명도 있죠. 나폴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뭐니 해도 피자입니다. 이 나폴리의 서민 음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었던 피자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르게리타라고 하는 피자가 있는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먹기 위해 나폴리에 옵니다. 그중 나폴리를 대표하는 피자인 마르게리타가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찾았는데요. 나폴리 피자는 베수비오 산의 뜨거운 화산암에 밀가루 반죽을 구워 먹던 것에서 유래해 전기 오븐이 아닌 장작 화덕에서 굽는 게 특징입니다. Buongiorno. Sì. Questo è il locale dove più di 100 anni fa nacque la pizza margherita. Ah, sì. Venne creata in onore della regina da un pizzaiolo napoletano. Che creò la pizza, diciamo, con i colori della bandiera italiana. Ok. Una per favore. 가격이 이렇게나 착합니다.
와, 역시 원산지라서 그런지 한국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진짜 싸요. 나폴리에서 피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지역 특산물인 밀가루, 토마토, 치즈 등을 혼합해 구워 먹던 서민 음식이었는데요. 그중 마르게리타 피자는 사보이아 왕가의 마르게리타 왕비가 극찬한 뒤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Assolutamente, che la pizza praticamente deve avere un tempo per la lievitazione. Si fa almeno 12 ore di lievitazione e dopodiché si deve stendere con attenzione con le mani, assolutamente con le mani. E nel caso volessimo fare una pizza margherita, abbiamo bisogno di un po' di olio, basilico, pomodoro e mozzarella, tutti del territorio della Campania. 화덕의 온도와 피자의 크기 등 8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요. 요리 기술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저도 오늘은 나폴리 사람처럼 1인 1피자에 도전합니다. 복잡한 토핑 없이 바질과 토마토, 치즈만 얹은 진짜 원조 마르게리타 피자. 네, 원조집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화덕에서 구워낸 도우의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 이 쫄깃쫄깃한 도우가 너무 그리웠어요. 사실 이 재료는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냥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이렇게 세 개밖에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맛이지만 그래도 이 세 개의 조합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폴리 지역의 또 다른 별미. 이 나폴리가 이 모짜렐라 치즈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겨서도 먹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짭짤한 모짜렐라의 풍미. 치즈도 맛있는데 이걸 튀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는 단순히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조각, 한 조각.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자 인생의 한 부분이죠. 본조르노? 다짜고짜 시작된 기타 연주. 갑자기? 갑자기? 예술의 도시, 나폴리답죠?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나폴리 하면 이 노래죠. 나폴리의 유명한 깐쪼네 오 솔레미오를 들려주시는데요. 식사 중 만난 뜻밖의 행운입니다. 브라보. 멋진 노래 덕에 더욱 행복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노래 속 가사처럼 폭풍우가 지난 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지중해 태양 같은 도시, 이곳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갑니다. 생애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고대 유적지 폼페이입니다. 서기 79년, 고대 로마가 이 땅을 통치했던 황금기 시절, 화산이 폭발하며 잿더미 속에 파묻혀버린 비극의 도시죠. 폼페이는 말 그대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비옥한 깜파니아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었고, 부유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는데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18시간 만에 화산재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1700여 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도시를 발굴했을 때 집터와 상점들은 물론 달아나던 모습 그대로 묻힌 사람들과 화덕에 들어있는 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잿더미 아래에서 발굴된 완벽한 형태의 고대 도시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와. 전성기 땐 2만에서 5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폼페이. 수십 년 동안 주로 로마 상류층의 호화스러운 별장들이 발굴되었는데 지난 2018년에는 중상층 가정의 집터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됐지만 예전에는 이 길거리가 바글바글했겠죠? 최대 높이 7m의 화산재 아래에서 잠들어 있다 깨어난 도시. 거리 곳곳에서 로마 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당시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현대처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교통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차도에 놓인 바위들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다리를 건너왔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징검다리이기보다는 이렇게 돌이 가까이 있으면 마차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속도를 줄였겠죠.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차의 간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좁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차들이 동일한 사이즈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규격화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제 긴 옷자락, 뭐 토가나 이런 옷자락들이 이제 뭐 물이나 이런 동물들의 오물에 젖지 않게끔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도 역시나 사용을 했습니다. 움푹 패인 돌길에서 얼마나 많은 마차가 이곳을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도로입니다. 보이는 이거는 공공 분수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떠가기도 했었던 그런 분수가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폼페이는 식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로 목욕을 즐길 정도로 물이 풍부했는데요. 이 식수대의 또 다른 역할.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저녁에 물을 막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흘러넘치게 해서 이 거리에 있는 이 말들이나 소들, 이 동물들의 오물들이 물에 씻겨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딱 깨끗한 마을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이 폼페이 사람들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고대의 부자들이 휴양을 즐겼던 곳인 만큼 깨끗하고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 거리에 남아있는 400여 개의 상점터는 이곳이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목욕을 즐기고 사교활동을 했던 목욕탕부터 자연지형의 경사를 활용하여 관중석을 배치한 음악과 연극 공연용 반원형 극장, 무려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원형 극장까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날아온 화산재가 도시를 덮쳤고 사람들은 그대로 참극을 맞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신기한 모형이 하나 있는데 이 목욕탕 주변에서 발견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폼페이 위에 화산재가 완전히 뒤덮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유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발굴 책임자 주세페 피오렐리. 옷과 살이 부패되어 생긴 빈 공간에 석고를 채워 이렇게 석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키가 어떠했고 몸은 어떠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요. 이 여인은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임신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고통 속에 죽어갔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유산을 눈앞에 두고 잠시 숙연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문명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자연의 힘. 폼페이의 시간은 여전히 최후의 그날에 멈춘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